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나이는 39살이고 호두라는 반려견이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이유씨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브랜드는 가구랑 인테리어를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테리어 대표님이신 거죠? 네, 근데 와. 인테리어는 이제 부수적인 네네. 거고 저는 이제 주로 가구를 디자인을 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말씀하셨다시피 월세라고 하셨는데 금액대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는 3천에 100. 3천에 100? 네. 그래도 굉장히 좀 큰 금액이네요.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평수에 비하면 여기가 33평이거든요. 33평. 아, 정말 넓구나. 네, 그래서 이제 평수에 비하면 가격대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을 둘러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기가 이제 현관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저쪽은 작업실이고 이쪽은 침실 같거든요. 네. 이제 여기가 거실이고 오른쪽에는 또 주방이 꾸며져 있는 공간이고 저기는 신발장인 거죠? 네, 신발장입니다. 신발장 손잡이? 네. 저게 굉장히 독특해 보여요. 원래 이렇게 생긴 문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이제 일반 붙박이였는데 거기에 이제 유럽 손잡이를 직구를 해서 달았어요. 유럽 손잡이요? 네. 유럽 신발장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요. 유럽에서 사용하는 싱크대에도 사용하고 신발장에도 사용하고 다용도로 사용하는 이제 그냥 가구 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거실. 아, 거실이 진짜 넓은데 거실만은 평수가 어떻게 돼요? 10평 넘지 않을까? 거실만 10평. 네네네. 제가 처음에 이 집을 공사를 할 때 컨셉이 유럽에 있는 작은 시골에 있는 그냥 집. 이게 시골집이에요? 네,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는 여기가 다 이제 막혀 있는 저기 에어컨 선에서 이렇게 다 천장이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밖에서 봤을 때 지붕이 이렇게 박공 지붕 형태여가지고 위에 뚫으면은 예쁘겠다. 천정이 높으니까 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추워요. 참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는 어떤 건가요? 여기는 네. 이제 세탁실 겸 냉장고 뭐 이런 게 있는 다용도실? 혹시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뭐예요? 이거요? 네. 이거 등. 이게 스위치예요? 네네네. 이것도 이제 이게 스위치네요? 네, 직구에서. 우와. 저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해요. 그냥 이제 뭐 가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잡이들 다른 사람이 안 쓰는 걸 좀 쓰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써요. 특이한 건 아니에요. 거실 오른편에는 이쪽이 침실인데? 침실은 진짜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고베랑 바닥만 새로 시공을 했고 침실은 막 복잡한 걸 안 좋아해가지고 최대한 심플하게. 그러면 아까 가게 여기가 화장실이요? 네. 아, 집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뭐 화장실은 우와. 조명은 혹시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오. 저것도 이제 빈티지 조명. 조명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집은 그 색깔 없어요. 아, 그래요? 흰 조명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저는 흰 조명을 안 써요. 네, 이런 것들 다 노란 조명. 요즘 흰색 등 많이 안 쓰죠? 아, 그래요? 네, 젊은 사람들. 아. 네. 이쪽 그러면은 직접 인테리어를 하셨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구멍을 내신 거죠? 원래 창문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화장실에 창문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창문을 없애고 거기에 환풍기만. 환풍기? 아, 이게 환풍기예요? 네네. 여기도 이제 다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런 포인트구나. 이거는 가림막 같은데? 맞나요? 네, 이거는 전기 보일러. 보일러가 이렇게 많아요? 각방마다. 아. 네, 여기가 이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전기 보일러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많은 그건 처음 봐가지고. 네, 저도 깜짝 놀라서 얘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가리게 되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들어오자마자 원근법이 딱 보이는? 네, 네. 그 여기는 이제 원래 문이 있었는데 없앴어요. 그죠? 네. 아, 약간 저 뒤에 있는 문이 또 보이게끔 네, 하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실이 조금 더 연장되는 느낌? 그리고 호두 주려고. 운동장도 연장이 되고. 맞아요. 이쪽에서는 제가 그냥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여기가 이제 옷방이고 이제 출근하기 전에 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냥 여기 앉아서 이제 보고. 확실히 여기서 급하게 일을 하시는 거 알 수 있는 게 의자가 등받이가 없어요. 네. 잠깐 앉는 그런 의자라서. 네. 그 뭐 사무용 의자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미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그런 네네네네네. 거죠? 네, 맞아요. 여기
궁금한 게 그럼 이 의자에서 최대 몇 시간까지 작업을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한 시간도 채 안 써본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급한 일만 하시는. 네, 맞아요. 이런 거는 그런 인테리어 서적일까요? 아니면 이거 그냥 예쁘라고 그냥 놔둔 거예요. 인테리어 관련된 아. 서적인데. 근데 해외 서적이에요? 네, 해외 아. 서적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옆에 창도 있고. 그리고 너무 귀여운 인형도 여기 구석에. 호두 장난감. 호두는 항상 출퇴근을 같이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 회사에도 같이 가요? 네네. 회사에 같이 가거든요. 호두가 이제 사무실에 있는 모습도 되게 궁금하네요. 사무실에서도 계속 뛰어다니고. 그러면 이쪽 공간은? 네. 드레스룸 이런 네, 거죠?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자주 입는 옷들. 그리고 저 위에 리빙박스에 보면은 지금 양말 모양이랑 다 붙어있는데 네. 다 그대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네, 양말이랑 뭐 이거는 좀 그냥 불필요한 뭐 손수건 뭐 이런 아. 것들, 저기는 속옷. 그거에 맞게 다 들어있군요. 네. 저런 포인트 되게 귀엽네요. 이제 이쪽은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친구들 놀러 오면 친구들이 자고 하려고 그냥 원래는 침실을 여기다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저 방이 더 잠이 잘 올 것 같더라고요. 어두우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기서 메인으로 자고 여기는 이제 친구들 놀러 오면 게스트룸이군요. 네. 게스트룸이 있는 1인 가구이지. 친구들도 놀러 오면 좀 불편하게 자면은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제 침대를 내어주긴 싫더라고요. 아,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친구들도 와서 편하게 자라고. 아, 근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침대도 킹 더블 정도. 네, 킹이에요. 네, 작지 않게 되게 잘 해놨고. 그리고 너무 어디 에어비앤비 네. 같이 왼쪽으로 보면은 너무 잘 해놨어요. 지금 소방 같은 거. 네, 이거는 그냥 뭐 가끔 차 마실 때 쓰고 이게 다 붙박이에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촬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들 집을 많이 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행복하다고 못 느꼈거든요. 과도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당연히 뭐 사면 좋겠죠. 자기 자가가 있으면은. 근데 저도 뭐 신축 아파트에도 살아봤고 제가 원하는 집에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꾸며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자 내는 돈이나 월세 내는 돈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굳이 제가 막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 원하지 않는 집에 살고 싶지는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맞아, 것 맞아. 같긴 한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해요.